텃밭집에서 뜯어온 겨울초입니다. 달래, 겨울초, 겉절이를 합니다. 달래도 뜯어봤습니다. 얘는 심어놔 합니다. 이용은 요 밑둥을 잘라주세요. 하면 굳이 안 잘라도 되는 거죠. 밑둥만 잘라주세요. 밑둥을 자르면 하나하나 다 떨어집니다. 씻어놨습니다. 달래, 겨울초, 겉절이 재료입니다. 겉절이, 달래, 겨울초, 겉절이 양념입니다. 고춧가루 2개, 떡간장 1개, 참치 액 1개, 깨소금 1개, 참기름 1개, 꿀 1개, 식초 1개, 그래서 깡마늘 1개 하고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식사하실 때 넣어서 무치면 되죠. 단맛이 약하다 싶으면 설탕 1개 넣어주세요. 만들었습니다. 달래장입니다. 달래입니다. 시장에 가면 봄이 나왔습니다. 봄에 음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봄고추 이렇게 십자로 해서 다지면 쉽습니다. 고추씨도 그냥 넣습니다. 2개 할게요. 찐간장은 3개 할게요. 통깨 1개.
고춧가루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홍고추를 다져서 넣기 때문에요. 꿀 한 개 넣어줄게요. 달래장입니다. 김에다가 달래를 넣고 쌈싸 먹습니다. 달래입니다. 큰 애만 골라서 잘랐습니다. 쪽박 같은 달래입니다. 큰 애만 골라서 캤습니다. 골라 캐는 재미도 있습니다. 달래입니다. 야도 노래서 캐왔습니다. 완전 초코 수준입니다. 커서. 달래 달걀말이 합니다. 많아서 핀을 예방을 하고요. 충곤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입맛을 돋구주는 역할도 하고 호능이 많죠. 봄에 나는 핀 안 깠습니다. 핀을 풀어서 꺼낼게요. 알끈이나 불순물이 있습니다. 자, 달래를 넣을게요. 적습니다. 국물을 좀 남겼습니다. 빨리 남겨진 나무를 옆구리에다가 주세요. 나머지 기름을 됐습니다. 달래 달걀말입니다.